동아리의 부원들의 근황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잖아. 먼저 피오의 근황에 대해서 물어볼게. 피오는 축 전역이라는. 축전역. 전역하면 전역 신고 되게 멋있잖아. 아, 그치. 예전에 그 찬혁이 와서 걸을 때 다 했어 우리 다. 좀 멋있었는데. 승! 신고합니다. 병장 이찬혁은 2019년 5월 29일부로 해병대 만기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케! 승! 걔는 군기가 완전 바짝 들어 있었거든. 왜냐면 여기 녹화하고 오는데 일산까지 포복으로 왔다 그랬어요. 이렇게. 피오는 뭐 없어? 필승! 병장 표준 2023년 9월 27일부로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에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전역 축하합니다! 언제 정확하게 언제 진행됐어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꽤 됐네. 그 병장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리노는 입대를 한 다음 날 바로 딱 들어가서 후회했는데 피오는 딱 어땠어? 우리 또 최민호 해병님 같은 경우는 해병님 최민호 해병님 같은 경우는 전역 후 입대하시고 이틀 있다가 바로 또 후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날 당일 당일날 바로 후회했지. 왜, 근데 왜, 이미 왜. 기사는 다 나갔고 와 이거 내가 1년 반 동안 버틸 수 있을까? 많이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하겠어? 버텨야지. 근데 해병대 나온 거 버텼지. 피오야 해병대를 갑자기 왜 갔어? 맞아.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내가 외동 아들인데 너는 이제 너무 많이 사랑도 많이 받고 자라고 너무 행복하게 자랐으니까 좀 이제 힘들게 좀 군대를 갔다 왔으면 좋겠다. 가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오면 좀 더 철이 들 것 같다. 그래서 계속 가길 원하셨어가지고 그냥 뭐 효도하는 마음. 부모님 마인드가 다르시다. 우리 아버지 너 더 이상 케어하기 어렵다고 빨리 군대 가라 그랬어. 찬혁이가 해병대 군가 만들었잖아. 그거 군대 안에서 불러? 군대 안에서는 특별한 날 그걸 꼭 부르고 이렇게 찬혁 해병님이 군가를 만들어주고 나가신 게 나한테는 좀 스트레스였어. 왜? 너도 만들라 그랬구나. 이제 해병대에서 지나가시는 간부님들마다 표준 해병 군가 하나 만들고 나가야지. 나는 그렇게 작곡에 재능이 없거든. 나도 이제 보시는 분들마다 우리 이찬혁 해병처럼 하나 만들어주고 나가야지. 그러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눈치를 많이 봤죠. 근데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데 해병대도 어디서 근무했냐에 따라서 또 다르지 않아? 많이 달라. 왜냐면 자긍심이 다르더라고. 야, 나는 포항이야. 포항. 그치. 나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지. 그리고 또 진호가 엠버서더로 있는 경기도 화성 공담에서. 길이 열리는 곳이 화성. 너 진짜 엠버서더 맞아? 맞아. 진짜요? 확실해? 올해부터. 너만? 아니면 용진이도 같이? 용진이랑 같이. 나도 나이가 좀 들어서 군대를 갔거든. 29에 갔어. 근데 피오도 늦게 갔잖아. 그치. 뭐 힘들거나 그런 거 없어? 일단 뭐 그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았고 또 되게 잘 지냈는데 이제 훈련소 때 내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이렇게 눈을 오래 마주치면 이렇게 끄덕끄덕하는 습관이 있어. 그냥 너 괜찮아? 뭐 지금 괜찮아? 뭐 오늘 뭐 컨디션 괜찮아? 이렇게 확인한 게 이제 그 같이 훈련하던 이제 친구한테 내가 계속 이렇게 끄덕끄덕한 거야. 친구 좀 힘들어 보이면 괜찮아? 뭐 괜찮아. 끄덕끄덕했는데 내가 이제 샤워를 하러 갈 때 다 몰린 데는데 친구들이 그렇지. 많이 몰렸어. 그렇지. 한 몇천 명에서 이제 같이 입대를 했는데 친구들이 막 구경을 안. 이제 샤워실에 이제 많이 몰렸어 애들이. 많이 몰려서 되게 소란스러워지니까 소대장님이 이제 출동을 하신 거야. 다 엎드려 뻗쳐. 다 우리 다 먹고 있는데 알몸에 샤워를 하고 있는데 다 이제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는데 그 나를 이제 내가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자주 하는 그 친구가 이제 나 이렇게 보디가드처럼 나를 항상 이렇게 좀 지켜줬어. 친구들 이렇게 막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저리 가. 그런 친구들이 있어. 형 불편하게 하지 마. 이렇게 매니저랑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 있더라고. 매니저로서 이번엔 두 번째래매. 그런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는 친구였어.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엎드려 버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알몸에 엎드려 버츠를 하고 있잖아. 재현이 웃겨. 내가 뒤에 있고 그 친구가 이렇게 엎드려 버츠를 하고 있었어. 나도 뒤에서 엎드려 버츠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다리 사이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나한테 이렇게 괜찮냐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내가 이렇게 엎드려 보채하고 봤을 때 그 친구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훤히 좀 이렇게 그 친구의 복숭아와 화면이 안 좋지. 그렇지. 화면이 좀 그 친구 눈만 쳐다보면서 내가 괜찮다 해줬던 너무 감사한 친구. 그래도 감동이네 그 친구.